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3,500원 위치하면서 딱히 이렇다 할 변동폭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낙폭자리가 나왔던 만큼 중간에 찔러주는 매집봉이 형성이 됐죠. 자, 이 매집봉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LS 머티리얼즈가 보여줄 이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한 예측을 해보고,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데 대체 무슨 시세 예측이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제 슬슬 상승 파동이 나올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 급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LS 머티리얼즈가 앞으로 어떠한 호재거리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 종목까지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한 20% 이상 수익 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리고 있는 주문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화이팅 하자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구간이 있죠.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을 터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손실 보면서 매도를 하는 타점이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저점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그죠? 이게 왜 그렇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지라인을 체크해보면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 여기가 바닥 구간이다. 자, 이렇게 바닥을 터치할 때마다 지금 이 저점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니라 어떠한 주체에 의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집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보통 원형 패턴을 그릴 때 어떻게 나옵니까? 보통 낙폭자리가 나온 이후에 데드킷 바운스라고 하죠. 자, 이 죽은 고양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면 한 번쯤은 반등이 나온다. 자, 이렇게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반등 자리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고점에서 4만 원에서 매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2만 3천원에서 매수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내 평단가가 얼마예요? 3만 원에서 뭐 3만 2천원 구간이 되겠죠. 자, 이 구간을 터치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2천원을 터치하자마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 자, 이게 왜 그렇겠느냐? 자,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해서 내 단가를 낮춘 다음, 아, 지금 2차전지가 전부 다 빠지고 있으니까 반등자리 나오면은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세가 연출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개인들의 심리를 세력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제가 항상 주식시장의 심리는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의 심리 싸움이 아니라 개인들의 심리와 세력들의 심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개인들의 심리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의 주체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털리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손바뀜을 보이려는 차트가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냐? 아직까지 LS 머티리얼즈가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장악하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고, 물량을 장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금을 덜 들여가면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에 이 상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만한 변동폭을 연출시키면서 개미들을 털어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장악이라는 것도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점 장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상승 장악이 있어요. 이 저점 장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패닉셀을 연출시킨 다음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거를 저점 장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승 장악이 뭐겠습니까? 저점에서 상승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 와중에 변동성이 연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 장악을 보이는 것도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금을 덜 들여가면서 주가를 조작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체는 누구겠다? 세력들이다. 따라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가치가 빠지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의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2차전지에 대한 자금이 전부 다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24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앵무새처럼. 자, 그러니까 지금의 2차전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치는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 AI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원전 에너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자금을 덜 들어가면서 지금 주가를 부양시킬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어떠한 주체가 있을 때 우리는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뭘 해야 된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에 대한 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지지라인이 23,500원이라고 확실하게 나와져 있을 때 우리는 손절가를 얼마나 잡으면 됩니까? 그래봤자 22,500원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가도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상승 파동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저도 LS 머티리얼즈를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타점을 가져가면서 저도 매매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답답할 수는 있어요. 왜? 수급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등 나온다고 해가지고 또 3%에서 5% 반등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지금이라도 나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해놨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찔러주는 양봉의 형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찔러주는 매집봉 형태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된다? 3%에서 5%가 아니라 30%, 50%까지 충분히 상승파동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LS 머티리얼즈 제가 계속해서 대응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타점 브리핑 드리고 있고 지금이 2차전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매매에 대한 타점을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그냥 간단하게 LS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LS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LS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24년 1억 투자금 만들기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현재 주식장에서 손실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한두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타점 안내 드릴 거니까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관망부터 해보셔도 괜찮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타점 안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타점을 잡아가시지 못한다면 결국 저는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유튜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망부터 해보시다가 믿음이 형성되고 실력이 입증되는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담아가셔도 괜찮다라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포트 구성은 이미 끝났고요.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배제했고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슈팅 나오고 나면 상단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로 전부 다 구성을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가 누구를 위한 이벤트입니까? 저를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브리핑 드릴 거고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편한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안내 드릴 거니까
보편적으로는 1, 2주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 인원은 300분까지만 딱 모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초 자금은 300만 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300만 원으로 설정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환영이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설정해놨습니다. 이미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익률 그리고 같은 수익 금액 가져가면서 프로젝트 진행할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3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투자금이잖아요. 투자금. 이 투자금은 말이에요. 재투자를 위한 투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억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3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드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혹은 뭐 5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닿는 데까지 해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굳이 1억이 아니더라도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소액으로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공유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고요.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내가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았다 다음날까지 못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스팸 분류가 돼가지고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 답변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 다음 날까지 못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메일 주소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안내를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적 수익률 150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종토방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런 찌라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이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실 거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차트는 충분히 장기화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이 종목들이 100날 올라간다고 떠들어대봤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밑에 조금만 내려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표 매집주 한개 대기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다가 4-5배 수익 보신 혹은 그 이상 수익 보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면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나중에 수익 난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를 쌓기 위함이니까 그냥 편하게 수익 보시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차트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 투자 매집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 증권사들은 이미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 매집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상증자 전환사채 뭐 AI 반도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다 아니고 삼성 지분 투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이 지분 투자 한다 그러면은 이 뭐 7배에서 뭐 10배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애들도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받아보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목표가죠.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추천에 대한 사유나 중간중간 브리핑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브리핑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5073-8558번으로 매수라고 남기셔서 꼭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 브리핑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말씀을 드릴 거냐. 그러니까 미리 좀 예를 드리자면 자, 지금 이제 슈팅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조만간에 찌라시가 한번 나올 겁니다. 찌라시 나올 거고
중간에 급등한 바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사 내용 언론화 되기 전에 찌라시를 통해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우리는 1차 매도를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매도, 그러니까 부분 매도 할 겁니다. 부분 매도 하고 나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오게 되면 우리는 눌림 구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매집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내가 어떠한 타점을 잡아가야 하느냐, 이러한 궁금증은 절대 안 찍힐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음표 없이 그냥 느낌표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매매에 대한 타점은 전부 다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아봤는데 90% 이상은 이 종목 안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분 투자를 넘어서 인수합병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A랑 B 기업이 인수합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증권사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 중간 역할을 해주고서 그걸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소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스들을 통해서 미리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전부 다 매매 타점 잡아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여러분들 15년 동안 펀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저도 운용사나 증권사나 제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리는 내용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싹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전부 다 안내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저점 매집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그냥 매수라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당장 남겨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드려요. 다음날까지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 확인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은 바로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